79번 보조. 자, 이것은 우리 요약집 215조부터 216조까지 있습니다.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의인데요. 이 특별건축을 칭하면 그 구역은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규정들을 다 적용하지 않고 일부 규정은 마지막 보세요.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봐준다든가 완화 동아람이 통합 동아람이 완화란 말 중요해요. 완화지 강화하면 되겠죠.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해 나가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인데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하냐면 두 가지가 있죠.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 1번 맞아요. 2번은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건축구역이다라고 지정되면 도시군관리의 결정이 있는 걸로 간주되는데 다만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구역의 증가변경은 지정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 지정변경이 있는 것을 본다 그럼 틀립니다. 끝이라 중요해 2번. 그 다음에 3번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조만간 현재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그거 보면 그 장소는 싹 지정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거하고 4번하고 헷갈려서는데요. 4번면 그린벨트적인 개발지역, 산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보전산지, 도로가 옆에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접도구역, 자연공원 여기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말라 되돌리면 이런 장소거든요. 여기에다는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있으며 있고가 틀렸어요. 있고가 아니라 없고. 4번. 있고가 아니라 없고. 네 가지 달달 남기. 없고. 그리고 자 이어서 보면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미리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협의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이 특별 건축에 안에 들어서 아까 건축할 때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냐거나 완화 적용받거나 통합 적용받는다고 그랬죠. 이때 통합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거기 나옵니다. 세 가지. 특별 건축에 안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용품 설치 규정 하나, 부설장 설치 규정 둘, 공원 설치 규정 셋. 이런 세 가지 규정권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 건축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 동아람이 적용 동안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세 가지. 맞습니다. 80번. 자, 이것은 213조부터 214조가 있는데, 건축법령상 건축분쟁 전문에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다 얘기하시고, 맞고. 2번. 이 건축물의 건축분쟁의 건에 조정과 재정을 신청하는 자는 바로 신청서를 여기 위원회에다 갖다 내면 되는데 이때 당사자 1인 이상 여기다 신청서 내고 왔다 그러면 그걸 조정 신청 합의로 내고 왔다 그러면 재정 신청을 한다. 재정 신청은 합의로 하는 것이고 조정 신청은 사건 당 1인 이상 갖다 넣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3번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내에 조정 신청이면 조정위원회가 재정시험이 재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데요. 이때 조정위원회 위원은 5번을 먼저 보세요. 몇 명으로 구성되냐 5번. 조정위원회 위원은 몇 명? 3명. 재정위원회 위원은 몇 명? 5명. 그래서 5번 틀렸죠? 조정위원회 위원수가 3명. 재정위원회 위원수는 5명. 수치가 바뀌었죠? 그리고 당사자가 이 조정에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15년에 수락비가 결정나서 알려가야 하는데 만약 그걸 수락하고 날이 났어 기명날이라면 당사자네 그 다음 줄 거예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은 합의 그다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은 합의가 성립된 걸로 간주됩니다. 맞습니다. 그거 두 번 맞아요. 그러나 5번은 5명 3명이 틀렸죠. 그게 답이고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조정에는 한 번이라도 봤어요 안 봤어요? 조정위원회 뻥 깎았을 때 봤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사람과 전쟁 보셨네 한 번이라도 안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젊으시니까 사람과 전쟁 안 보실 수 있어 그 사람과 전쟁 보면 부부간에 뒤지게 싸워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이 딱 세 명 계셔요. 가운데 큰 오빠, 옆에 작은 오빠, 옆에 큰 누님 이렇게 세 명 앉아 계셔요. 보셨나요? 그게 바로 조정위원회 모습이었어요. 뭐라고? 조정위원회라고 그래요. 조정위원회 몇 명 계신다고? 세 명. 알겠죠? 그게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의원이 세 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세 명. 이때 세 명이 다 참석해야 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반수 찬성 있으면 그쪽이가 승리자 됩니다. 알겠죠? 이때 이 조정위원회 그 절차는 바로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알겠죠? 뭐 한다고? 공개한다, 비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 거기 보면 사랑과 전쟁 보면 그 의원 3명이 앉아 계시고 부부만 둘이 와서 그 이야기 듣고 가잖아요. 알겠죠? 그걸 비공개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의원들이 조정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며칠의 절차를 끝내줘야 되냐? 60일. 조정위원회 재정신이 들어와서 그러면 며칠의 절차를 끝내주냐? 120일. 그래서 그 내용이 3번에 있죠. 그래, 조정하고 재정은 조정의 수가 적고 재정의 수가 크다. 이것부터 가닥을 쳐요. 이해됐죠? 조정의 수가 적고 재정의 수가 크다. 당사자의 1인 이상의 조정신청 내고 가면 조정신청. 2명 이상이니까 당사자 2명 이상일 거 아니에요. 합의로 돼 가면 재정신청. 그리고 절차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3명, 5명에서 각각 구성되고 여기는 60인의 절차 끝내주고 여기는 120인 만에 끝내준다. 이렇게 수치를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특히 이 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전문인에게, 전문기관에게 감정체험 시험을 의뢰합니다. 그 비용은 사건 당사자가 50도 50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합의로 정하는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비를 정해주고 그러면 당사 일을 부담을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4번도 그 자체가 합리적감인데요. 이 위원회에서 소관상으로서 조정과 재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크게 6가지를 머리에 떠내야 돼요. 몇 가지요? 6가지. 바로 핵심용으로 찍어서 그것부터 암기해야 돼. 건축관계자 하나 찾아보고 인근 주민 찾아보고 관계 전문 기술자 찾아서 세 개를 달달달. 그래서 그 자들끼리 치고받고 한 것만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 건축업권자 나오면 틀려요. 누가 나오면 틀린다고요? 건축허가권자 나오면 틀린다고 그랬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 건축허가권자와 건축가 신청자의 분쟁은 여기서 처리하지 못합니다. 소관상 아닙니다. 됐나요? 자, 그걸 찾아서 딱 키폰 잡고 그 다음에 81번 들어갑니다. 이것은 297쪽하고 298쪽에 있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이 이행강제금을 행정법학자들이 집행벌이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집행벌. 그래, 그 제목 써놨죠? 집행벌인 이행강제금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이 이행강제금 관해서 1번, 누구에게 부과하는가? 1번 나왔죠. 부과권자는 허가권자. 부과는 누구한테냐? 이방건축물을 건축했던 건축주에게. 이때 이방건축물로 건축이 되면 위반정도에 따라서 행정형벌이 가집니다. 징역 보낼 건 보내고 벌금 4개 할 건 4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법원에서 행정형벌로서 때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허가권자가요. 이방건축 건축물에게 야 너 철거해 이방건축물이니까 이렇게 시정명 내릴 수 있어요. 이 시정명을 기간 내에 이행해서 철거하면 끝나는데 이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명령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이 돈을 내게 한다 해서 이것을 집행벌 강제 이행케 한다 해서 바로 그때 내게 하는 돈이 이행강제금이라 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부과합니다. 부과하게 될 때에 3번을 보시면 부과일수가요 두째 줄 이행강제금을 1년에 이행해 보면서 바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민 이행자가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년에 몇 해요? 이행해 보면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과 금액은 말입니다. 2번 건축법상 큰 규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네 가지 규정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네 가지 찾아봐요.
건폐용률 허가 신고. 이 규정을 위반했어. 그러면 그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요를 부과할 때 어떻게 산정 부과하냐? 그 지방세법에 따라 그 일 정부터 나온 시가 표준에 시가 표준이 10만 원이다. 10만 원에 50% 5만 원이겠죠. 5만 원에다가 위반 면적을 고방 금액 이하로 이행 강요를 산정 부과하되 그때 그 이행 강점이 1000만 원이었다 합시다. 1000만 원이었다면 그걸 법정 이행 강점이라고 그래. 강제금 할 때 강자가 감이 잘못 됐네요. 이응으로 쓰세요. 법정 이행 감제금이 아니라 강제금. 오타가 나왔어요. 찾았나요? 그래, 이행 강제금에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100%를 부과하고 100%라는 것은 이행 강제금 계산 때만 1000만 원, 1000만 원을 100% 얼마예요? 1000만 원 다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적률 위반하면 90%, 900만 원. 그 다음에 건폐율 위반했으면 80%, 800만 원. 신고율 위반하면 70%, 700만 원을 내게 하겠다. 이렇게 부과비율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런데 3번, 이 걸려왔던 건을 들여다보니까 불쌍한 친구가 걸려왔네요. 연면적 60종부터 이하인 주거용이 걸려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다고? 주거용, 60. 콩 많은 거예요, 이거. 평수로 말하면 3, 6, 18, 18평입니다. 콩 많은 거죠, 주거용인데. 이 친구에게도 이행강요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바로 법정 이행강요금을 부과하느냐? 아닙니다. 절반까지 감액유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정 이행강요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연면적 얼마 이하일 때 이게 적용한다고요? 60, 85가 아니라 60. 그것도 무슨 용도야 돼요? 주거용에 돼요. 그러면 법정 이행 강요 얼마까지 깎아준다고요? 2분의 1까지.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법정 이행 강요비 100만 원 왔다 그러면 100만 원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중요해요. 이행 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아까 설령 행정벌로서 바로 벌금을 내게 해서 냈어. 또 아니면 그 행정 질서버린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게 했어.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시정 내리고 그 기간에 이해하자면 이행 강요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시험에 없다 잘 나오거든. 맞고 5번. 이 허가권자는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을 이행했어. 이행 떠나면. 이행했다면 새로운 이행 강요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만은 이미 부과했던 이행 강제금은 이거 어떻게 할까? 취소해 줄까? 징수해야 될까? 징수해야 합니다. 취소 안 됩니다. 징수. 납부자 입장에서는 납부를 꼭 해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 허가권자는 징수해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납부해야 된다. 징수해야 된다. 이거. 82번. 217조하고 219조까지 있는 건데요. 건축증. 틀린 거. 이 건축증을 체결하게 되면 크게 여섯 가지 규정을 바로 통합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마치 두 대지 간에 건축증이 있게 되면 하나의 대지냥 취급받아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런 건축증은 아무 데서나 인정되는 거 아니고 지구단위교라든가 주관경 개성구역을 지정한 정비교에서 주로 합니다만은 이때 건축증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 전원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증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은요, 가반수가 틀렸어요. 전원. 전원호 합의로 1번에 가반수 할 때 가반수 주고 전원. 가반수 세자 주고 전원. 전원 합의로 건축증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이런 건축증에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이 되면 6가지 기준을 통합 적용받을 수 있어요. 대지의 적용 기준,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지하철 설치, 건필, 부수차량 설치, 그 다음에 그 개나 수처리 설치 규정. 이걸 개별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동함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게 함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함제 나왔어요. 그리고 3번. 이 건축협정 가능 각각 지구단위급 안에 토지수자가 혼자다. 그래도 혼자서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협정을 체결했던 거 폐지하고 싶다. 폐지 동함시에요. 폐지할 때는 전원 합의 필요 없어. 가반수 동의. 아까 최초로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폐지하고자 할 때는 전원 동의 필요 없고 얼마? 가반수. 폐지했던 체크. 가반수 동의했으면 폐지인가 신청해도 인가 내줍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건축증을 매집게 된 장소에서는 두 대지 간의
소유자가 만나서 맞벽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옆집하고 우리 집을 벽 하나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어. 그러면 건축비가 절감되어 있죠. 맞벽 건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협정 유지기간은 몇 년은 가야 되냐. 20년 가야 폐지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폐지 인가 받아갈 수 있어요. 20년 맞벽이 따로 넘치고 맞벽이 두 자니까 20년 이렇게 하세요. 그거하고 82-1번하고 비교해야 돼요. 82-1번하고 알겠죠? 유사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결합건축이에요. 결합건축. 결합건축인데요. 이것은 219쪽부터 221쪽이 있는데 결합건축은 두 대지 간에 무엇을 결합해서 건축하자는 걸까요? 용적률. 뭐라고? 용적률. 용적률. 알겠죠? 두 대지 안에 이쪽 대지도 이 대지도 용적률 1000% 첫쪽 대지도 용적률 1000% 그러면 결합하면 2000이 되잖아요. 2000을 탄력수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결합건축이라 합니다. 두 대지 안에 무엇을 결합해서 건축한다? 용적률. 이것부터 딱 머릿속에다 새겨두셔야 됩니다. 이때 결합건축을 하게 될 때는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이 있어. 수익성이 높은 지역. 1번 밑에 2번 있죠. 상업지역이라든가 역세권 개발구역이라든가 2번 지금 봐봐. 결합건축 대상지가 있어 법적으로. 상업지역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구역 그 다음에 그 특별건축 건축협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지역 도시재생 뭐 쫙 나와있죠. 그때 건축자산 지능구역 이런 나오는데 이런 지역에 두 대지 간의 거리가 몇 미터에 있어야 되냐. 100미터 내에 있어야 돼. 그게 1번입니다. 최단 거리가 몇 미터에 있어야 된다고요? 100미터. 그리고 12미터 이상의 도로 둘러싸인 땅이 있어야 두 대지 소유자 간에 합의하에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결합건축을 하려면 일단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때 그 두 대지 소유자가 같아도 한 사람이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이때 결합건축을 체결했다면 바로 4번 몇십 년은 가도록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30년 가야 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0년은 아닙니다. 30년이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이 건축 아까 협정하고 달리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고 그래. 그때는 그 결합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해야 돼요. 그래야 폐지 신고를 너희들도 받아줍니다. 여기는 전원. 아까 건축협정을 체결했다면 얼마의 동의만 있으면 폐지인가 받아갈 수 있다고 해서 과반수. 이건 전원 동의 차이점을 알아주시고 신고합니다. 폐지 신고. 이것은 허가권이야. 인가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4번, 4번. 그때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계 유지 가능할 때 결합건축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줄까봐요. 4번. 결합건축에 따라 칠 것이고 결합은 뭐냐? 용적률을 결합하는 거예요. 용적률. 그것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도록 결합건축할 때 결합했다. 용적률이. 용적률이 세 자니까 몇십 년 간다고? 30년. 83번. 226쪽부터 227쪽에 있는 주택법상 주택인데 틀린 거. 자, 1번과 2번을 묶어서 잘 비교할 것. 민영주택이 뭐냐 그러면 국민주택이 아니택 군택을 제한주택 같은 말. 군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야. 알겠죠? 군택이 뭐냐? 2번이다. 2번이 뭔데? 2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국지공,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한국통사 이런 국지공이 건설한 주택 중 국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발하는 주택 중 국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만든다. 이거 딱 암기를 해야 돼요. 어마어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때 국민택 규모라고 하는 뜻은 알죠? 국민택 규모가 뭐냐? 수도권은 1호 1상 주거 전면 얼마를 국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그래? 오, 좋아. 비수도권 중 도시 안에서는 주거 전면적 1호 1상을 얼마야만을 국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할까? 도시역이. 도시역은 85. 그 다음에 비수도권 중 도시 안에 저 은면적은
1호 일상 주거 현실 문제가 얼마까지 군택규모 이하 주택을 할까? 폐. 그러면 여기가 수도권이에요. 여기가 수도권인 대학이 읍이다, 면이다. 여기는 군택규모는 최대가 얼마일까?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야, 대단하시네요. 어? 그게 중요한데. 정확히 하시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5번은 꼭 읽어두세요. 안 읽겠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연립하고 다세대 비교할 거. 연립은 초과, 다세대는 이하. 그 말이 핵심 용어입니다. 연초이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도 5개층 이상. 4번 볼까? 공동택은 4번 맞은가 틀린가 맞춰보세요. 왜? 오, 주택법상 공동택 3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기숙사 아니거든. 기숙사는 건축법령상 공동택으로 들어가지만 주택부터 보면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이 됩니다. 기숙사에다 또 한번 쳐요. 준주택이다. 공동택 아니다. 알겠죠? 무슨 법에서 그렇다고? 주택법 꼭 알았어요. 그래서 4번, 4번. 그 다음에 84번. 231페이지 있는데요. 그 주택법상 세대금융 공동택과 그 세대금융 공동 건설기준이 다 틀린 거. 1번. 이 세대분 공동택의 경우는 마지막에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 없는 주택? 오, 맞았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죠. 있는이 틀렸습니다. 없는. 그리고 2번, 3번, 4번은 건설기준이라고 써요. 건설기준. 2번, 3번, 4번은 건설기준 이렇게 쓰나. 건설할 때는 그렇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수치는 3번을 넘지 말라, 3번을 넘지 말라. 그리고 5번. 세대분 공동택 세대수를 산정할 때 구분된 공간은 세대에 관계없이 몇 개의 세대로 산정한 것이다? 하나의 세대로 산정해라. 84-1번은 달라요. 이것도 세대문 공동택 문제인데 이게 더 출자가 유리시된다고 강조했어요. 230페이지 똑같아. 이것은 이제 건설 기준이 아니라 설치 기준이에요. 설치 기준. 뭐라고? 그래. 기존에 공동택 아파트가 50평짜리 있었어. 50평짜리. 거기에 부부와 살이 너무 커 죽겠어. 그래. 세입자 받아주고 싶어. 돈 좀 벌고 싶어서 월세. 그럴 때는 바로 세대원 공동 설치도 된다라고 이번에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다 체크. 이때 설치하려면 이렇게 라고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첫째, 구분된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도 포함해서 그만 체크, 포함. 포함해서 몇 세대까지만 쪼갤 수 있다, 최고. 오, 좋아. 두 세대. 두 세대 이하다. 3세대, 5세대 아니다. 그 다음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그 다음에 출입문 설치해라. 이렇게. 구분 출입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대분용 공동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세대수가 900세대면 900세대에 얼마까지만 세대분용 공동을 설치할 수 있을까? 90세대인 10분의 1. 10분의 1. 그리고 101동도 90세대, 102동도 90세대. 그러면 가까워 동해는 얼마까지만 허용할까? 3분의 1. 그렇죠? 90세대면 30세대가 끝.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치가 중요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해 돼요? 답은 몇 번이냐? 1번. 85번. 이것은 232쪽에 있는데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주택법령입니다. 아까 건축법상 리증대 개까지 나왔잖아요. 주택법은 개축 안 나와요. 대수선하고 증축. 증축과 대수선밖에 없다. 1번 맞았어. 대수선 증축.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 증축을 할 때 공동택 사용 연수가 15년 지나야 돼. 대수는 10년만 지나야 돼. 그리고 세대 전용 면적, 얼마까지만 확장 공사해서 전용을 넓힐 수 있는 30% 기존. 근데 85 전부터 미만 조그만 집들은 40분까지 확장 공사를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해요. 중요한 거 아니네요. 미안해. 자, 공용 부분은 별도로 증축할 수 있고요.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 할 때는 기존 세대수의 15번까지만 더 세대를 늘릴 수 있어. 그 단지가 100세대면 15세대, 1000세대면 150세대가 최고죠? 몇 번이 중요하냐? 4번. 4번을 모르면 꽝이야, 이건 이제. 그래, 기존 세대수, 미안.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다. 그러면 수직 증축할 때 몇 개층까지 최대 올릴 수 있냐? 3개층까지만. 기존 층수가 14층이라면 최대 몇 개층만 더 올 수 있냐? 2개층. 그래서 틀렸죠. 이 수치 모르면 꽝이네.
그 다음에 5번 이 국주공인 사업체가 리모델공사한다. 그럴 때는 공사 감유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냅니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한다 그럼 틀겠습니다. 주택법상 국주공이 주택공사받은 리모델공사를 하든 감유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밑자 이겁니다. 감독관 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6번 이것은 232쪽부터 239쪽에 있는 리모델링 주택자부로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에서 알아볼 것은 리모델링 주택자분 설립할 때 누가 설립하냐? 그 공동택의 소유자가 만듭니다. 단독택하면 틀리겠어요? 공동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설립한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자부로서 이 리모델링 주택자분 만들 때는 그 구성원수가 꼭 20명 이상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이 공동택인데 15세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이 소유자들이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20명이 아니어도 설립할 수 있고 이상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주택법상 지역주택자하고 직장주택자를 설립할 때는 그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바로 최소 20명 이상을 돼야 된다. 이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2번 자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설립하려면 시장수 구청장한테 갔다 설립인가 신청서를 내야 돼요. 설립인가 신청서를 낼 때는 경관수를 증명한 서류하고 결의증명서를 내야 되죠. 결의증명서가 중요한데요. 얼마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되냐. 주택단지 내 10동을 다 리모델링하려고 한다. 그때는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의 각 가반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고 동만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3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수 구청장 제시해서 인가받으면 되죠. 맞아요. 꼼꼼하게 읽어두세요. 이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는 5번 봐봐요. 이리 이제 인가받았어. 아까 그 결정에서 내라고 해가 냈어. 그때 5번으로 가봐요. 이때 이제 인가받아서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자가 있다 그러면 그 조합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집합법을 적용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있다가 나야 되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5번이 그래서 답이죠.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은 이겁니다. 이제 리모델링 주택자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서 공사 들으려고 그래. 시장수 구청장 허가권이었는데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이 있어요. 그때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그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75% 동의와 각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50% 이상 동의 받을 것. 동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75% 동의를 받아야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2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2번은 결의 요건이에요. 결의 요건은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 내는 서류고요. 3번은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시장에서 구청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자 내는 서류예요. 다릅니다. 그리고 4번은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87번 이것은 235쪽부터 239쪽까지 있는데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다만 투기 관리로 지정된 장소에서 전 만들 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시작해서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와 85정부터 이하인 주택 한 채에 하나여 소유한 세대주가 지역 동그라미 직장 동그라미 지역 주택자업 직장 주택 구성이 될 수 있으며 국민주택 있다 체크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직장 동그라미 채요. 그때는 바로 무주택자만 그 직장 주택자업을 처분될 수 있다. 맞습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업은 무슨 자업만 가느냐? 직장. 그럴 때는 유주택자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조합원으로? 없습니다.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목적이 아니면 바로 조합설 민가 신청해서 인가받으면 되는데 이때 그 말씀 드리네.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 주택주 설비한다. 설비했다고 하지 마. 그때 설비할 때는 인가받아요? 신고요? 허가받아요? 승인받아요? 그래. 밑에다 신고. 설립신고하면 되죠.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올 때 설립했다고 덧붙여서 신고. 그때는 무주택자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할 때는 바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85제곱미터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도 지역, 직장, 주택자보호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지역주택자본 뜻이 그래. 법정된 같은 지역이 9가로 설정되어 있거든. 서울, 인천, 경기도는 하나지요.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남은 하나지요. 충북 별도지요. 강원도 별도지요.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하나지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부 하나지요. 강주, 경남 하나지요. 전부 하나지요.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지요. 이걸 조합을 지역주택자본을 설립할 수 있는 같은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죠. 그걸 법정된 같은 지역이라고 그래. 지역주택지역이란 법정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게 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이런 지역주택지역의 조합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현재 그 지역주택지역을 결성할 수 있는 법정된 같은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6개월 맞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같은 직장의 근로자 주택을 마련하게 하여 직장 주택집을 설립할 때는 관할 시장소 구청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택을 공박해서 직장 주택집을 설립할 때는 관할 시장소에 무엇만 하면 된다 아까? 신고. 그래서 허가를 받는다 틀렸어. 지워버리고 마지막에 허가를 받는다 지워버리고 신고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앞부터 몇 년의 사업계획선을 신청한가? 2년.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허가를 2년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하고 직장 주택점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 신고를 가배할 수 없는데, 외에도 있죠. 조합원 사망 5번,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원 예정세 50% 미만이 되는 경우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과정 속에서 주택원 예정수가 변경돼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 모집된 자와 충원된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합원 자격권 충족 여부 판단은 언제를 신청한가? 설립인가 신청했다 포인트. 추가 모집 승인을 하면 되겠어요. 설립인가 신청이 중요한데, 이 경우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 취를 상속 동안에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었던 것이고, 88번. 주택법령상 내용으로 연결이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2번, 3번, 4번 맞아요. 5번은 주택조합은 3개밖에 없어요. 써봐요. 종류 밑에다 3개뿐. 뭔 뭐냐? 지역, 직장, 리모델링. 끝. 그래서 뒤에 재건축 X, 리모델링, 임대 X. 3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이제 다 맞은데 달달 내어야 되는데요. 준주택은 다 기노호. 준주택은 다 기노호. 다 기노호 아시죠? 다 기노호. 특히 부대설 봉쇄는 짝짝 잘해두세요. 부대설은 주택단위의 주차장, 그 말에 주택단위의 주차장, 주택단위의 관리사무소, 주택단지의 담장, 주택단위의 도로, 주택단위의 경비실이에요. 봉쇄는 다섯 개 암기라고 했어. 어린이부터 요청 경로당 주민농설 근린생활서 꼭 암기 기관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89번 이것은 294쪽에 있어요. 주택법상 주택상원 사채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발행자가 두 명 나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 자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주택으로 상환한 사채를 약적으로 주택상환 사채를 하는데 이 양자만 발행할 수 있건만 이 양자 중 누구는 민간업자인가요? 등록사업자죠. 등록사업자는 무조건 다 발행을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발행이 허용됩니다. 어떤 요건이냐? 바로 자본금은 최소한도 5억 원 이상 되고요. 개인명은 안 되고 법인명으로 등록받았던 자가 발행할 수 있고요. 주택건설적이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당 건설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지급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발행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등록사업자는 그래요. 그게 중요해. 이 양자 중 누구는 보증을 받았을 때 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 꼭 받으시고요. 2번 맞아요. 김영직만 되지 무기명 절대 안 된다 꼭 알아시고. 그리고 이 사채과 명의변경 방법은 사채 원부에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달라고 해서 기록하고 채권에 취득자 성명을 기록해야
발행과 제3자에 대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이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다. 국장에 의해서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이미 발행했던 사채에는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위에서 책임져야 된다. 미친다면 틀린 것이다. 4번. 이 주택상환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2법. 2법 있다 줄 거 봐요. 주택법이라 써요. 주택법에 규정된 것을 우선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썼어요. 2법에 규정한 거 그것도 우선 적용. 그것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 이 법에 규정한 것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등을 나중에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발행계획서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을까요? 이게 모르면 꽹인데, 꽝인데. 행날해봐야 필요 없는데. 어, 맞았어요. 대단하시네요. 자, 그래. 기획재정부 장관 지워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됐나요? 국토교통 이거 모르면 꽝인데.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아까 했어요. 아까 저 앞시간에 했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전권을 시도산 지방자치단체 발행할 때 발행총액 상환방법 이율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됩니까? 도시개발전권은 아니 발행자가 시도사인데, 그렇죠. 행정 안전문자한테 승인받는다고 했죠? 근데 주택상황 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발행에서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국토교통부장. 중요해요.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또 이것을 발행할 때는 액면가가 3억이다 하면 액면가 그대로 그냥 발행이 돼. 3억짜리인데 2억 8천에 팔아도 돼. 이거 할인 방법. 그래서 액면도 되고 할인 방법도 된다. 발행할 때 이름을 딱 써서 증권 줍니다. 이걸 김영주권이라 하죠. 무는 틀렸어. 무 날려버리고 김영주권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주택 상황, 사채의 상황에는 몇 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주택 건설에서 갚아준 건 지킬까요? 이거 모르면 꽝이에요. 백날 해봐야 필요 없어요. 주택 상황, 사채할 때 사가 나왔죠. 주택이 사가 나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사가 나오면 안 되고 하나 줄여. 3년. 주택 상황, 사채 상황 몇 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숫자 중요한데. 그래서 10년 틀렸어요. 그 숫자 정리 한번 드렸는데 안 받아봤나요? 그거 다 받았잖아요. 그거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싸놨나요? 싸놔서 시험 보고 나서 보려고? 시험 보고 나서 보지 마세요.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나왔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시험 보고 나서. 그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시험 보기 전에 보고 그때 써먹어야 돼. 시험장에 써먹어야 돼. 그거 아주 좋은 자료인데 속도 이렇게 자꾸 체크해봐야 돼. 여러분 자꾸 시간 날 때 팍팍 이렇게 빠르게 가로 메꾸지 말고 옆에 써보고 또 채점해보고 탁, 자꾸 연습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 숫자 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5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5번 보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한 자는 국토교통부장 승인받아 액면 할인방법으로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증 발행하며 그 상황을 3년을 초과했다 이렇게 수정했죠. 자, 90번 보겠습니다. 국민 주택법령상 규모별 건설 비료가 사업계 승인 때 틀린 거 이것은 244쪽부터 246쪽에 있습니다. 1번은 그 자체가 함제로 출제된 바 있어요. 이 국토교통부장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이걸 수급이라고 해도 이 수급을 적정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야 사업주 너네들 너무 큰 것만 져가지고 분양하면 없는 사람 분양 못 받아.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75% 건설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75% 몇 퍼센트? 75%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75%까지 건설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고용자라든가 주택자 보기에는 100%까지도 요구할 수 있어요. 맞고 2번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취지를 공부했고 사업체가 사업계 승인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서를 만들어서 사업계획 승인서를 하면 사업계획 승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고 나서 며칠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고 했냐? 60일. 맞아요. 3번 이 해당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업체는 오늘 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부터 몇 년의 공사에 시작되어야 하든가? 5년. 거기 2년으로 됐지만 틀렸다 그 말이에요. 5년. 몇 년? 5년. 아까 건축법은 건축 받았다. 그러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라고 했어? 2년. 공장 몇 년? 3년.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착수기간 1년 그랬죠. 여기는 규모가 커. 주택법은 규모가 크니까 5년 주는 겁니다. 5년. 몇 년이요? 5년. 그래서 2년 틀렸습니다. 승인을 받아부터 5년에 공사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건 맞아요. 2년이 5년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몇 년에 보면서 공사 착수기간 연장을 할 수도 있는가? 몇 년? 1년. 자, 건축법도 1년, 여기도 1년입니다. 착수 연장은. 알겠죠? 3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사업 주체가 국가도 있고 국가에서 만든 한국 토지 주동사도 있어요. 그래 국가 할 때 국동을 쳐봐요. 한국 토지공사 할 때 국동을 쳐봐요. 얘네들을 꾹꾹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꾹꾹이는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승인받으러 갈 때 누구한테 가느냐? 국장한테 간다 그러는 거예요. 국장. 뭐라고? 국장. 그래서 꾹꾹이는 국장한테 간다.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도 국장한테 간다. 중요한데 생각나요? 나왔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꾹꾹이인 사업체가 사업을 하려면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사업체가 국가, 지자체, 한국동사, 지방사 또 건축에 따라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사 할 때는 감리를 지정한다 하지 않냐 한다. 그렇습니다. 국지공이 공공사업체잖아요. 믿자 감독관 굳이 보낼 필요 없다. 이네들 알아서 잘한다. 그래서 공사 감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에서 공사 감리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자, 5번. 5번을 보면은 어디? 사업계획 승권자는 사업자와 공사 착수기간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초 공사 진행 공고 외의 두 번째 공고는 바로 최초 첫 공신을 몇 년에 공사를 해야 되냐? 2년. 만약 이 공고 들어갈 때 아까 이 주택단지가 몇 세대인 단지는 공고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고할 수 있을까? 오, 좋았어. 600세대 단지는 1공구, 2공구 나눠서 폭 6m 이상 떼가지고 300세 이상, 300세 이상 나눠서 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최초 공구 5년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착공시부터 2년에 들어가도록 됐는데 2년에 안 들어갔다 합시다. 2년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취소해보는 1공구 완성된 거 다 불꽃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없다. 맞습니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은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이 좀 만만치 않아요. 얼굴이 화낼 것 같아. 쉬었다 하죠.